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 오커의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는 이건 토드에서 팔 거라가지고 일단은 가위를 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 맥스 40억 정도 좀 생각 중인데요. 한 번만 보고 가자. 10%시죠. 잠깐만요. 빠르게 좀 가자. 아, 고민되네 갑자기. 아, 모르겠습니다. 43억이 올려놔 일단. 일단 43억이 올려놓고 AD 1.5로 줄에.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. 47억에 해놓고 우리 10% 5에 45에 공사 초업에 에디 2.5조 모르겠으면 57억에 해놓고 팔리는 거 보고 나서 안 팔리면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27% 에디 한 줄에 럭십 07에 럭이로로 우리의 예상 가격이 얼마였지? 55 정도 올려놓고 다음에 내려서 천천히 하도록 하지요. 셔츠 5에 68에 에디투절에 올댓삼 21% 셔츠가 50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51에 올려놔보자. 일주일에 한 번씩 천천히 조금씩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그 정도 괜찮겠지? 아 모르겠다 그냥. 그냥 이거 좀 올려놔.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. 제가 급하게 파는 사람 팔 필요 없으니까. 아 모르겠다. 그냥 대강 해놓자. 무기. 아 무기 좋은 아이템이지. 안 보이는데 보보공이 공공 크리거든요. 모르겠어. 해놔. 왜 자리 없나? 아 그렇군요. 누구요? YUUNGMIN 신님 후원 1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 모르겠다. 그냥 올려놓읍시다. 광희? 아 모르겠어. 광희도 일단 올려놓을까? 강의는 아마 안 팔리겠지. 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부 글러브. 아 제가 올려놓은 아이템 57억으로 측정을 해놨는데요. 가입도 나쁘지 않고 추억도 괜찮고 AD 2.5줄에 러브. 아 고민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다 괜찮은데 뭐 딱히 라이덕도 없고 일단 올려보고 안된다 싶으면은 조금씩 내려볼 예정입니다. 네네.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딱히 싸울만한 라인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측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프 숄더. 시프 숄더도 잠깐만요. 잠시 기다리십시오. 쌍레전드리가 있네.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. 아 27%의 메리트 에디가 한 줄. 비싼 것 같은데? 그지?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은데?
아 라인업 빡빡한데? 이게 나 둘 중에 있으면 난 이거 샀을 것 같은데? 맞아. 아 그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올려놔 봅시다. 급한 거 아니니까. 바꾸기 귀찮아가지고. 10%슈즈. 10%슈즈도 딱히 라인업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가지고. 물론 요런 게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추업의 메리트를 한번 가이드하고 이런 걸 한번 살려보자. 레전드리하고 다음에 어쌔신 셔츠. 셔츠도 라인업이 별로 없어요. 제가 올린 게 이건 거예요. 가엣이 오면 좀 애매하긴 하겠다. 그럴 수 있겠네. 일단은 요것도 라인업이 별로 없어.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지. 가격이야 천천히 내리면 되니까. 라인업 없으면은 비싸지는 거지 뭐. 그렇지, 그렇지. 아 펜츠도 이게 조금 애매한데. 알겠네요. 아 제가 올린 거 아니죠 이거. 펜츠 너무 비싼데? 누가 이걸 47억 주고 사냐. 미안합니다.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누가 저런 걸 47억 주고 사나. 요즘 세상에 미안합니다. 그럼 얼마냐. 아 에디 2.5죠 기본 시가가 좀 있단 말이지. 기본 시가 잠깐만요. 아니 다 해놓고서는 애매해졌네. 자 잘 팔려야 35억 된 것 같은데? 37억에 해놓자. 아 너무 막 올리나요 제가? 너무 막 올리나? 아 그렇습니다. 대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요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만 이제 토드에서 처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